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김동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꿈을 이루며 혹은 꿈을 좇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은 그저 꿈대로 남겨두고 하루하루 일상에 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마저 꿈일 텐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창업의 길에 뛰어든 도전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아프리카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와 관련된 어떤 창업 서비스를 또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10년 전에 우연하게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기아의 이미지가 아니었던 비전의 아프리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최근에 많은 정책과 그리고 경험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대략적인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자세하게 또 더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어떤 일을 우선 아프리카 진출자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든가 집을 구한다든가 여행 정보, 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신속하게 그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요새 창업 1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뭐 창업에 도전하시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 또 실패도 하시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도 창업을 하실 초기 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창업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내부 구성원과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자금 혹은 투자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다 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업 구조와 정보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적인 그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하시는 일에서 또 많은 보람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회사원 생활할 때까지는 네.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아서 또 하는 게 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얻는 보람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그 혁신적인 거죠. 제 인생의 어떤 변화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일상이 제가 의도한 대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지만 이거를 이겨냄으로써 더 큰 어떤 자신감과 비전을 제 스스로에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롤 모델이나 그런 선구자 역할을 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 뭐 용기의 한마디라든지 어떤 뭐 메시지라 그래야 될까요? 네네. 우선은 창업은 가장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과의 대중 집단지성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련 업종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정부와 이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혁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오픈마인드를 해야 될지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옮겨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아프리카는 상당히 좀 생소한 네네. 지역인데요. 네네. 이 아프리카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전에 그 케미컬, 자원 케미컬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좀 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학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학 과정에서 이제 동기들하고 좀 안심을 주고자 아프리카 자원 탐사하러 간다고 원래는 호주에 이제 MBA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전쟁과 기아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네.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비전과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를 뭐 여러 국가를 또 방문하시고 네. 또 꽤 오랜 기간 또 체류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간 속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국도 물론 돌았지만 그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 중심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이제 흑인 정부가 들어섰던 어떤 네. 역사적인 국가인데요.
여기서 한국의 어떤 미래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알려졌고 또 그 현지 사람들이 정서가 한국 국민에게 맞는 많은 다양한 그 콘텐츠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만의 매력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는 우선은 뭐 수치상으로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 12억 그 인구이며 20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30% 이상의 GDP를 차지할 대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50년에는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큰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기업, 지금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성장을 보이고 있고 직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많은 잃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다양한 직업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산업 모두가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아프리카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는 젊음입니다. 왜? 젊음의 이유가 뭐죠? 우선 전체 그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20, 30대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가장 많으며 역동적이고 그리고 스마트 시장이 그렇게 소비가 촉진되다 보니까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일을 통해서 또 아프리카를 가고 계시는데요. 네. 뭐 그 일 속에서 또 여행도 하시고 본인의 또 삶도 또 개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아프리카는 좀 여행지로서는 조금 생소한 곳이고 꺼려지는 곳이라고 네. 또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나 꼭 가봐야 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아프리카 54개 국가 모두 다 매력적인 곳인데요. 저는 에티오피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참전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계 문명 발생지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가 이집트만 생각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에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반지의 제왕이 나왔던 그 성도 바로 곤다르라는 지역이 바로 에티오피아 그 유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문화와 문명 그리고 한국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에티오피아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네.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것들부터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네. 또 더 큰 꿈, 포부는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가 지금 서비스가 아프리카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아세안 지역으로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통령님 제안으로 아프리카 청년 창업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어떤 창업 비전을 그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